루이스 엔리케, 바르셀로나에서 트레블을 달성했고 최근에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 그리고 나겔스만하고 더불어 첼시 링크가 가장 많은 감독. 오늘은 엔리케가 첼시로 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일단 대부분 스페인 감독들이 그렇듯 골 소유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가져갈 것인가가 엔리케 축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빌드업을 크게 나눈다면 후방 빌드업과 전방에서의 볼 전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후방 빌드업은 결국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대에서 한 선수가 맡았습니다. 부스케츠가 맡았기 때문에 6번 롤은 그를 통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뽀백을 쓰는 엔리케는 부스케츠를 내려서 빌드업을 주도하게 합니다. 뽀백 앞에 부스케츠 한 명을 두던가, 혹은 가비 페드리가 내려와서 뽀백과 두 명의 미드필더, 이런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전 바르셀로나 때부터 지적받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부스케츠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미드필더, 바르셀로나에선 라키티치처럼 갈리는 선수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비, 페드리, 발데 등 엔리케는 뽀백이나 부스케츠 근처에 있는 미드필더를 젊고 활동량 많은 선수들로 대체했습니다. 특히 가비와 페드리는 정말 왕성하게 공격과 수비, 그리고 부스케츠를 도우면서 중원에 계속 활력을 넣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방에서 볼을 찾기 위한 압박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엔리케 축구가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패스를 잘하면서 활동량도 많고 압박을 통해서 볼을 찾아올 수 있는 선수가 최소 5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엔리케 축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볼 소유, 얼만큼 공을 많이 갖고 얼만큼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릴 수 있는 자원은 제임스, 치루엘, 엔조, 하베르츠, 은쿤쿠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그나마 부스케츠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은 엔조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기사에 따르면 엔리케는 9번 스트라이커, 6번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원한다고 했답니다. 즉 수비형 미드필더의 영입이 엔리케 부임 즉시 필요한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걸리는 건 공격력인데요. 물론 바르셀로나 때는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를 통해서 부족함 없는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스페인 국대에선 이게 조금 달랐습니다. 주로 아센시오의 제로톱이 주력이었고, 그 다음 모라타가 전방에 배치되었고, 페란토레스, 니코 윌리엄스, 올모 등이 다양하게 공격진으로 출격했지만 코스타리카 대승을 빼고 나면 2무 1패, 한 골 이상 넣지 못하면서 경기도 못 잡게 됩니다. 이는 엔리케의 전술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펩 가르디올라는 홀란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유기적인 패스 움직임을 많이 강조하는 느낌이라면 엔리케는 측면 자원에서는 좀 직선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선수로 보면 오야르사발, 니코 윌리엄스 같은 선수가 대표적인데요. 측면에서 풀백과 윙어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아센시오가 제로톱에서 내려오면서 중원을 돕고 가비하고 페드리가 올라가면서 반복적인 스위칭으로 공격을 하는 느낌인데, 결정적인 문제는 윙어와 최전방의 공격력 부재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수비가 측면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첼시의 공격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윙어가 측면에서 많이 움직여도 수비가 윙어에게 붙으려면 측면에 나가 있는 자원들이 기본적인 공격력을 갖춰야 되는데, 스페인 국대와 첼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국대와 첼시 윙어들이 측면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수비가 적극적으로 붙지 않고 오히려 중앙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거리 능력을 갖고 있는 자원도, 혼자 돌파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국대를 보면 올모, 가비, 페드리, 페란토레스까지 측면에서 아무리 유기적으로 움직여도 결국 전방에 해결사가 없다 보니까 상대 수비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몰려서 막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장 모로코전 히트맵을 보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소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1000개가 넘는 패스를 돌렸지만 한 개의 득점도 내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번 롤과 함께 스트라이커 보강을 엔리케가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니코 윌리엄스, 페란토레스 같은 역할은 무드릭과 마두에케가 해줄 수 있고, 올모, 가비, 아센시오 같은 역할은 은쿤쿠, 하베르츠 같은 선수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페드리 역할은 또 엔조가 해줄 수가 있는데, 첼시 공격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수비수에게 위협적인 골게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가능했던 엔리케의 축구가 스페인에서 안 됐던 걸 고려해본다면 첼시의 공격수 영입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포메이션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일단 엔리케는 4-3-3을 기반으로 하지만 포지셔닝에 상당히 유연한 감독입니다. 당장 스페인 국대를 보면 공격 시에는 페란토레스, 아센시오, 올모, 페드리가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4명의 공격 형태를 만들었고, 공격 시의 수비의 모습은 알바나 카르바할, 발데가 올라간다면 부스케츠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3-5-2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4-3-3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짜본다면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말씀드린 대로 영입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중앙에서 버텨주고 득점이 가능한 자원을 찾을 것 같은데요. 현재 첼시가 링크하고 있는 오시멘이나 하무스, 블라우비치 이런 선수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윙어는 무드릭과 은쿤쿠를 예측하는데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 무드릭이 가장 잘하다 보니까 무드릭을 그렇게 쓸 것 같고, 영입이 유력한 은쿤쿠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캉테나 제임스가 올라와서 스위칭하거나 아니면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스위칭하는 모습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캉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간다면 빌드업 능력이 좋고 중원에서 연계가 좋은 엔조는 6번 롤을 보자 하면서 좀 더 6번 롤보다는 전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코바치치가 맞는 역할을 엔조가 물려받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6번 미드필더는 부스케츠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4백을 보호하고 공격 시에는 내려와서 3백을 형성하고 또 공을 받아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위주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4백은 7열과 제임스는 그대로 공격과 수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쿨리발리와 포파나는 올라간 빈 공간을 커버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엔리케의 축구는 빌드업이 기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조가 없는 패스 때문에 패스 미스가 정말 많아지고 간격 조절이 실패하다 보니까 서로 무책임한 패스들이나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생각보다 첼시가 엔리케 축구 스타일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영입이 잘 되거나 엔리케 축구가 녹아들기 전까지는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유력했던 나겔스만, 그 다음 2순위로 유력한 엔리케까지 다뤄봤는데요. 사실 두 감독 다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수비적으로는 불안하고 좀 더 직선적이지만 공격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건 나겔스만 쪽인 것 같고, 후방부터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서 강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은 또 엔리케 축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감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첼시가 잘 분석해서 다음 시즌에는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